베트남어 공부하기,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를 교차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해서 베트남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단어도 찾아보고 하면서 또 녹음된 내용으로 다시 내가 설명한 내용을 베트남어로 읽고 좀 유기적인 관계로 베트남어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콘텐츠, 읽는 내용은 챗GPT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호기심하고 그리고 끌리다라는 표현인데 끌려서 그 어린 왕자가 그 모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모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모자 앞에 붙는 이 단어가 베트남의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물건, 사람, 동물 이런 거에 마치 그거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단어들을 많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중에 문법적으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모자에 다가가서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왜 너는 모자 너는 그렇게 이상한 모자를, 그런 모자를 쓰고 있니? 모자인데, 자기만의 소리를 가진 모자가, 가지고, 라고 했으니까, 아주 속삭이는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요 표현이 이제 목적이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기준으로 따지면 요 앞에 있는 애가 사실은 맨 뒤에 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해석을 한다, 만약에 문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주어 뒤에 있는 애를 바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요거는 뒤로 보내고, 여기 있는 목적, 이게 영어에서는 투부정사하고 비슷합니다. 생긴 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 뭘 보호한다는데, 내 생각을 보호한다는데 여기서 보호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뭐로부터 보호하느냐? 그것을 내 생각을 사막의 바람에 의하여 내 생각을 훔치려는 자들로부터 내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자를 쓰고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린 왕자는 아주 호기심이 생겼어요. 끌렸어요. 신비했어요. 이런 의미겠네요. 궁금했어요. 이런. 하지만 왜 가시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시는 나의 비밀의 수호자야.
어린 왕자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그 가시들은 벗어나게 해줘. 사람들이 비밀을 찾는 내용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내 안에 있는 신비함들을 보호하도록 도와주고 있어. 그런 정도의 의미일 것 같네요. 여기는 좀 해석이 명확하진 않은데 조금 어렵네요. 일단은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어도 어떤 식으로 그 얘가 챗GPT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렛미노라고. 동사, 형용사, 챗GPT가 할수 있는 이 언어 능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얘기를 해주네요. 명사는 이거고, 동사는 이거고, 형용사는 이거고, 부사는 이거고. 자, 그러면은 번치사가 쓰였는지 보겠네요. 프로나운스 아우가 유라는 뜻이구나. 또이 중 또이 반중 Anything else? 아, 대명사. 대명사가 있네. 벤이라는 게 있을 거란 뜻이 아주 훌륭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지금 얘가 지금 분석해 준게이 전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명사, 보케블리를 판단하기 위한 명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언어 체계에서 실제로 그 사용되고 있는 어떤 이 단어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두 그룹이 나누냐면 기본 아주 순수하게 사전을 찾았을 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보통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얘들 네 가지하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입니다. 그리고 명사나 그 동사, 형용사, 부사가 만약에 좀 변형이 됐다. 뭐 형용사가 부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영어는 뭐 명사가 복수가 된다거나 복수 표현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면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전체의 그 베트남어 그 문장의 단어 뜻, 그다음 문법적인 위치, 그다음에 변화된 내용, 그 외에 이제 순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언어를 공부한다라는 거는 그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본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딱히 이거를 외울 필요도 뭐 내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반복되니까 내가 이런 표현을 쓸 거고 단지 단어만 바뀔 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리고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말하는 게 있고 왜 의문사니까 안도 있네요. 안은 대명사고 그다음에 서치어 그런 의미라서 이 어는 일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이 베트남어도 단수에는 셀수 있으면 뭐를 일반적으로 붙이는 것 같아요. 뉴바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자, 너희 방은 뭐뭐를 가지고라는 부사예요. 조용한 소리로 뭐 이런 의미. 대명사 또이 이라는 분 디스의 나이 그리고 네라는 표현이 영어에서는 투부 정사의 투하고 비슷합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 그리고 이거는 마이니까 투하민 자체가 오브 마인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요 이라는 거는 어떤 그 수동형의 그 수동형에 주로 사용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잣이라는 거는 다는 과거 표현이고 잣은 아주라는 부사니까 빼고 다만 다는 이제 패스트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왜 응따이사오 까오 묻다 질문하다
이 맛은 비밀. 마우베는 수호자. 뜨와토이는 나의. 그들은 그냥 짠 멀리 있게 해줘 하는 거고, 뇽뇨이 사람들, 뇽이 사람인데 뇽은 사람이니까 빼고, 이 뇽은 이 발음이 틀리네요. 뇽 따이사오 하지만과 능능 요거는 복수에서 쓰이는 표현이에요. 복수에서 능. 역시 네. 파는 찾다라는 동사고, 또 능은요, 것들을, 이것들을, 뉴 이것들을 찾다. 찾는 이거 이들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 미야는 미스터리 신비함, 중은 안에서라는 뜻인데, 못하도록 그런 정도. 이렇게 파랗게 표시해 놓은 애들이 갖는 역할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베트남 문법 중에서 이제 연결어. 그다음에 이제 체크한 부분을 기준으로 본다면, 뭐 의문사, 패션, 질문할 때 쓰는 말. 그 다음에 뭐라는 거는 이제 뭐 영어에서 언처럼 쓰이는 애들인데, 베트남어에 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문법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베트남어에도 관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동 뭐 시제, 의문사, 그다음 대명사, 그다음에 대라는 게 있는데, 대가 이제 투부정사처럼 쓰이는데, 그 원모하기 위해서 한국어식으로 하면 목적 이런 표현이에요. 비맛 비밀, 비안, 미스터리인데, 비가 아까 그 발음이 틀릴 것 같은데, 틀리네, 틀려. 비할때그 비하고 그 비, 지오, 그 수동의 개념의 비, 비는 발음이 틀린다. 비, 비만, 비안, 비.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으니까 이제 단어가 좀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까 챗GPT에서 찾은 내용을 보면 단어들이 있습니다. 도모는 호기심, 홍뚜녀는 어린 왕자, 지문, 칙이, 그러면은 칙은 더라는 의미가 되나요? 칙, 더. 베트남어에도 관사가 있다고 봐야 되네요. 더는 베트남어에 있다. 복수는 뭐뉴 이런 식으로 그냥 쓴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복수가 명확하게 있는데, 한국어나 베트남어는 복수 표현은 좀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지옥노이는 목소리고, 암타는 소리, 아이 그 가시, 비맛 시크릿, 이 사람, 캠, 찾다, 찾는 거. 캠을 왜 명사로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듀비안까지가 미스터리네요.
위안이 미스터리 같은데. 이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고. 텐 라이 칸. 텐 라이 칸. 아, 이게 다가가다. 도이 입다. 짤로이 대답하다. 짤로이, 짤로이. 보이 묻다. 자틱, 자틱 설명하다. 냥찬 막다. 아, 냥찬 막아요. 딤켄 찾다. 깜파 발견하다. 형사, 아, 나가 스트레인지 이상한이구나. 이상한. 댐, 부드럽게. 젠틀, 젠틀, 댐. 순이, 소프트풀, 생각 있는. 근데 순이는 나의 생각,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삐안, 신비스러운. 숨겨진, 숨겨진. 그 다음에 랭, 랭. 아, 부분에서 M, 부드럽게, 얕, 아주, 홍, 아니다. 니, 떨어지다라는 표현도 쓰네요. 니가 가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멀어지다라는 표현도 있네요. 아, 이렇게 좀 새로운 단어들도 발견을 하네요. 그 다음에 전치사 부분 같은 경우는 두 뭐뭐로부터 딴 가까이 누바이 like that 그처럼 종 안에 왼쪽 더 안에 벤 위에 덴 덴도 방향성을 나타내니까 투가 될 수도 있고 방은 바이 뭐뭐로 위드의 의미도 방 있습니다. 방덕 뭐뭐 위에서 벤칸, 벤칸 옆에. 아, 칸 가깝다. 벤칸 옆에. 벤은 바로 옆에. 벤칸은 다 옆에, 곁에. 벤은 안민 아는 그 다음에 나. 까우가 유가 되네요. 까우가 유. 엠 까우. 또이 중 그들은 또이 반유 그러니까 따오하고 반다 같이 유가 될수 있고 중 또이 중아 중이라는 표현이 그들이라는 표현인데 주어 뭐 목적어 소유의 격에 다쓸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 그렇게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요, it, 그것. 또이는 나 자신이라고 쓸 수도 있고, 벤또 itself로 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벤. 아까 벤이 인싸 옆에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옆에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itself가로도 쓸수 있다. 어쨌든 어휘를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 베트남어를 이렇게 리뷰를 해 봤는데,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배울 때, 베트남어는 일단 발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발음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언어 교환을 해서 좀 많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어 읽기가 어느 정도 되면 베트남어 듣기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베트남어로 리뷰를 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놓고 자막을 보면 자막이 뜹니다. 지금 한20% 정도 나오는데 목표는 최소 한 60%에서 70% 정도는 나와야 발음이 단어가 떠야 이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베트남어를 한국어로 리뷰를 해봤습니다.